안녕하세요. 엘다역의 세기와 승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양재동 꽃시장에 왔어요. 변함없이. 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소재집. 네, 소재집에서 해놓은 꽃꽂이 샘플입니다. 소재 많잖아요. 네. 많이 안 팔아. 계산 저쪽에서 하는 거고. 응? 제니프로. 얼마나 얼마짜리? 두 번째 집에서 해놓은 꽃꽂이 샘플입니다. 방해 말씀드립니다. 차량번호 3020, 차량번호 3020 차주 빨리 나와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연말 분위기가 무신나네요. 자, 이 꽃꽂이 샘플 참고로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회에 왔는데요. 오늘 참 할 일이 많아요. 게을러서. 네. 크리스마스 벽면에 준비. 여기 지금 꽃꽂이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벽면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따로 하라고 벽에다 하는데 이 벽에다 해만 해놓은 거 한번 사진을 한번 넣어주세요. 아, 그 사진이 자료가 없어요. 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요거를 요 벽을 활용을 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하고. 예. 저 밑에다가 장식은 지난주에 꽃꽂이 그대로. 예, 꽃꽂이 했던 그대로 거를 올릴게요. 예,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준비는. 예. 일부러 이렇게 2단으로 한 건요. 예. 간단해요. 네. 현백만 쫙 놓고 쫑 놓고 심플해 보이거든요. 아, 그렇게. 그렇게 하고 얘네들은 초는 저희가, 대강절이라 지금 초를 켜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꺼졌다 켜졌다 해줘야 돼요. 리모컨도. 네. 있지만. 네. 그럼 리모컨으로 하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은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니까 그냥 꽂는데, 그래서 얘는 움직여야 돼요. 고정을. 네. 안 시켜줘요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 요 상태에서 꽃을 꽂아서 흔들리지. 네.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소재와 꽃은 오늘 준비한 게 정말로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하네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쓸 거고. 네. 있는 걸로 갖다 DP로 할 건데. 네. 여기 보면 잎재란이고 이거는 편백 물 들인 거네요? 이게 착착한. 네. 거. 네. 그다음에 동백꽃, 장미하고. 네. 백화. 이거 나리. 나리예요, 나리. 네. 아, 나리. 네, 나리. 그리고 이 여기가 길팀인데요. 길가에서. 네. 누가 버려서. 네. 제가. 아. 정리를 해서 갖고 온 건데요. 네. 이렇게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그 스트로플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예쁜데요? 괜찮잖아요. 크리스마스에는 딱 쓰기 좋잖아요. 이거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약간 핑크색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안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약간. 핑크. 내년에 다음 주에는 화이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있던 거, 저 쓰던 거에서 두 개 정도 뺀 거예요. 저기 창고에서. 그다음에 얘는 너무 이뻐서 샀어요. 4,000원인데. 아, 불이 들어오네요. 건전지 넣는 거죠? 그래요. 별하고. 별이요, 별. 별하고 이 꽃이, 예, 꽃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올해. 네, 신상으로. 이거 4,000원인데요. 저희 도매로 하면은. 이게 2,000원이니까 2,500원에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거, 이렇게 미니 있잖아요. 목사님. 그 앞에 강당이나. 이럴 때 요거를 넣어주면. 굉장히 심플하고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따 설치를 하고 볼게요. 네, 싸니까. 사실. 이쁘잖아. 네, 그럼 자, 준비를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초를 꼽으시는 거네요? 네, 이제 이게 왜냐면. 제가 저번에 편백이 1,500원, 2,000원 할 때 저번 주에 사다 놨잖아요. 그리고. 네. 조금밖에 안 썼잖아요. 네, 네. 편백은 오래가요. 아, 이렇게. 네. 착색도 해도 되는 것처럼. 네.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얘네들 보시면 왜 오아시스에다가 비닐을 안 하냐고 하잖아요. 오아시스가 물이 갈 때까지 가도 여기 끝까지 안 와요. 못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는 건데, 이거 왜냐면 우리는 이걸 켜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얘가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 뭐야 비닐을 하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물을 먹어 오는데 더 이상 안 올라와. 물이 한계가 있어. 물이 담기는 물이 한계가. 그래서 얘네들 보면 이만큼 오는 것 같아. 이거 물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얘네들 보면요 안 올라와요. 못 올라와 얘네들이.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초가 좀 특 저기 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렇게 위치를 위치를 네. 바꿔도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도 네. 네. 이렇게 네. 하고 얘네들 펌 저기 뭐야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동백. 동백. 네. 똑똑해. 똑똑해. 여기 이거 동백을 집어넣고 편백을 집어넣고요. 여기 메인을 여기다가 얘네들을 약간 낄 거야. 한번 네. 보세요. 진행하면서 또 보겠습니다. 아, 와, 또 풍성해졌어요. 근데 보면 소철 있잖아요. 저번에 썼던 거 빼고 네. 지금 편백하고 동백, 소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꼽아주고 지금은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들을 이렇게 너무 억신 것만 말고 부드러운 느낌. 네, 잎새란이네요. 잎새란.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웅장해야 되잖아요. 예. 너무 억시기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것도 좀 넣어주는 거죠. 원래 이게 입사란이 길쭉한 건데 곡선을 연출하신 거네요. 얘네들은 다 일자로도 쓸 수 있고 곡선도 쓸 수 있고 여기 테이프 양쪽에 테이프를 여기다 철사로 예. 테이프 밴딩을 해갖고 얘를 이렇게 꼭 꽂아서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저는 좀 부드럽고 좀 빨리 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입새란 작업을 네, 하고 이어갈게요.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아, 그리고 나서 요 핑크를요? 핑크를 네. 아, 입새란이 이렇게 좀 들어가 주니까 모양이, 예. 네. 네. 이렇게 해먹은 데다 넣어볼게요. 네. 이제 그러면 약간 좀 동글동글한 좀 느껴지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 초가 너무 가려지지 않게 하고요. 네. 이거는 볼록볼록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두 개 남은 거는 네. 좀 이따가 아 모양을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핑크를 한번 넣을게요. 네, 핑크를요. 중심 센터에다 넣어보면 네. 이 아이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부려서 네, 자르지 말고. 네. 그럼 여기 지금 짧았으면 안 됐을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핑크가 멀리서 보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꼽아보고 또 멀리서 한번 보죠 뭐. 이렇게 제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빨리 멀리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너무 또 나 모유하고 나오는 것보다 약간 숨겨주는 게 더 예뻐질 것 같아. 그 앉아서 보시기 때문에요. 각도를 잘 보셔야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한번 봅시다. 멀리서 한번 봐봐. 핑크색이 지금 보이나? 안 보여? 보여요. 보이죠? 예. 예. 일단 이렇게 하고 하얀색을 좀 넣을게요. 예. 아, 이 분홍색하고 흰색이 들어가지니까 또 분위기가 인위적이어서 예. 얘가 안 들어가면 너무 생뚱맞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예. 다음 주가 화이트 색깔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 하나를 좀 남겨놨다가 다음 주에 예. 그때는 환해지니까 또 가격이 점점 오르니까 분위기가 나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솔직히 걸쳐놔도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멀리서 한번 봐볼까요? 네. 중요한 거 있어요. 네. 장미꽃. 아 장미하고 저 꼽아야죠. 이게 왜 핑크를 넣냐면 네. 제 넣을 거예요. 네. 자 장미하고 네. 날이요? 날이를 꼽아주면서 네, 마무리가 된 거네요. 초. 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장식까지 해야 돼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지금 저쪽 벽 쪽에 장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리고 교회 여기 목사님 쪽에도 간단하게 그냥 잠깐만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측면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에. 위로 좀 봐봐요. 네, 위에서 좀 봐주고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우니까 좀 멀리서 봐줘봐요. 어떤 분위기? 보고 목사님 거는 그냥 초 하나에다가 이거 아까 불 켜는 거 있었죠. 예예. 켜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쳐도 불이 들어오죠. 예, 예. 이게 지금 이거 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밑에 끈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사님 오시면 예배 시간에 딱 되면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아 예 예쁘네요. 예예. 예.
자, 오늘 그래서 일단은 꽃꽂이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되게 바빠요. 네, 오늘 좀 바쁘네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점되진 않겠죠.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나와요? 자기 엉덩이 때문에 안 보여요. 저 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좀 더 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전원이 이렇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한 시간 정도? 네. 저 벽면이 한 시간, 얘가 치우고 정리하는 단 시간 걸렸는데. 네, 이렇게 꽃꽂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벽면에 아까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트리를 안 하고 벽면에다만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데 해마다 한 개 있는데 한번 사진 있으면 한번 나중에. 네. 아, 짧은 시간에 한 거 하고는 참 치고는 잘 됐어요. 예. 네. 이렇게, 예. 저거는 저번 주 거 밑에, 그대로 한 거예요. 예, 그대로 밑에, 놓은 거예요. 저번 주 거고요. 네, 이렇게 트리 장식까지. 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샤프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렇게 하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